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만족과 평안함만 누리며 물질의 부유함과 축복만을 사모하며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내 주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이태롭고 미국과 전 세계가 이태롭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붉은 물결같이 일어나 온 나라를 덮어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각종 악법들을 제정하며 백성들을 무시하며 교만하고 방자하게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였어, 내 다음 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왕권이 임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성경이 사라져 있고 주의 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우상 앞에 절을 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울고 회개도 늦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베델 교회가 기도에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기꺼이 희생하며 기도하는, 또한 예침모 회원들과 이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과 레저와 쾌락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구하라.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아버지의 셰카이나의 임재를 구하라. 주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활짝 펼치소서. 성령이여 날아오르시옵소서. 성령이여 날아올라 어둠을 물리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